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뭐 이번 주 여러분들도 시장을 좀 보내시면서, 이번 주또 하락폭이 또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와, 왜 이렇게 시장이 힘들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시장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하락에는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항상 그런 하락이 나올 때마다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하락 자체가, 뭐, 요번에만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반복되어 오는 하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이 하락을 좀더 현명하게, 우리가, 비단 주머니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세 가지 계책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를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TV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상로의 텐텐베거라고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뵈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하루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고 추천주까지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흥구석유나 SK가스, 뭐 대성에너지, 최근에 뭐 흥구석유 두배 이상 올랐다고 했죠. 나머지 종목은 60% 70% 가까이 올랐는데, 그런 종목분들도 최근에 추천이 나와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핵심의 트렌드를 잡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상로의 빨간 맛 주식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잡아가시고, 제가 2차전지, 뭐 반도체, 주도주, 뭐 자동차, 뭐 AI 로봇, 시장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부분도 분석해서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이제 그세 가지 비단 주머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하락을 했던 시장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일단 하락에 대한 폭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꽤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이 다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우선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지수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번 빠진 부분을 보면, 최근에 이제 고가 대비 2600포인트 대비해가지고, 현재, 2360포인트 오늘 저점 찍고 일부 좀 반등 나왔던 부분이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2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2480포인트가 여기 단기 반등,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반등을 강하게 붙이면 또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거래량도 크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거고, 그러나 여기에 이런 하락이 나타났을 때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우선은 이제 현재 이런 하락이 나타났을 때 조금 시장은 항상 과도하게 좀더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더 나올 수 있는 과정이라 보는데, 우리가 보면 하락을 할때 과하게 빠질 때가 존재합니다. 그 과하게 빠지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공매도 물량도 함께 섞여 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좀더 과하게 빠지고 시장이 조금 더 오를 때도 좀더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제 미연에 우리가 좀더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이슈를 좀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한계가. 자, 우리가 이제 불법 공매도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면, 공매도는 이제 찬반이 나뉩니다. 시장 경제론자들은 공매도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공매도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기에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앞서서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공매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저희들 3, 4년 전에도 이런, 저는 불법 공매도는 엄단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적발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일단 적발됐던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의견적인 부분을 피력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여론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공매도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자체로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어떤 부분을 가야 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 불법 공매도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불법적으로 현재도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매도라는 것은 빌려서 주문을 했던 것을 나중에 되갚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쇼크버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합법적인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거고,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 공매도라는 것은 없는데 판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불법 공매도, 빌리지 않고 먼저 팔고 난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전산 처리만 어느 정도 전산만 제대로 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 문제가 이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2022년도 기사인데,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엄정 처벌하겠다, 공매도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2022년 7월 28일 날 금융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불공정 거래 기획 조사하겠다, 이게 안 됐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니.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2022년도 7월 달에도 팔 뽑은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근절하겠다, 이게 1년 전입니다. 자, 그때 금감원장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 얘기 나왔던, 지금 요번에 내 얘기 나오는 것이 BNP 파리바 HSBC 사상 최장 최대 불법 공매도가 들켰다라고. 9개월간 560억 원대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밝혀진 것이 이만큼이라는. 밝혀진 것이. 여기서 나오는 이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입니다. 차입 공매도는 합법입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이거든요. 사상 최대 과징금 예고했다. 과징금 예고를 했지 한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 자체를 근데 금융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금융위 제도 개선이 전부는 아니다. 업계가 불법 공매도 등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 자, 1년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1년 전에 얘기했던 것은 먼저 제도 개선해 가지고 뿌리 뽑겠다, 불법 공매도 없애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제도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계가 자정적인 노력을, 지금 이게 2023년 7월 19일 날 나오는 기사. 자, 이게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부각해야 됩니다. 불법 공매도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증시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이루어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 제대로 된 바닥이 형성되면서 시장이 또다시 한번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불법적인 공매도 물량이 들어가 버리면 시장의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더 러프하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에 따른 부분 자체 손해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먼저 공정한 게임에 대한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고 하락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손실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공평한 게임 안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빠지는 거에 대해서 개인들에 대한 손실이 너무나 커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 우리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제도 개선해달라. 자, 간단하죠? 불공 제도 개선하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가져야지만 시장 자체는 좀더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는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대에 올려서 뭉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글로벌적인 분위기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조건 상방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가다 빠질 거고, 아니면 좀더 빠질 수 있어, 이런 여론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이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 이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틀을 만들어 놓고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지수 상승은 기술주가 이루어낸 겁니다. 자, 미국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좋은 모습 보이면서 대표적인 기업 두 가지가 크게 올랐는데, 하나가 이제 테슬라고, 또한 가지가 엔비디아입니다. 자, 테슬라는 결국 전기차라는 시장,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라는 시장의 주도주를 보여줬고, 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팹리스라는 것은, 자, 공장이 없다라는 거죠. 팹 시설을 갖추지 않은, 그러니까 설계만을 담당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이 엔비디아라는 이 설계를 하는 물량들이 늘어났을까? 결국에는 AI와 원인이 바로 AI와 로봇에 대한 무인화와 자동화가 확장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수의 AI 반도체를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설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 설계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전공정 또는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도 확장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반도체 주들이 최근에도 계속 상승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여기에 따른 엔비디아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으로 AI와 로봇주들도 최근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왜 빠졌느냐? 최근에 급하게 빠진 이유가, 미국 장도 빠진 이유가 결국 테슬라가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에 따른 여파로 그대로 하락을 하는 직격탄을 맞아버린 거고. 자, 이런 기술주들이 가장 취약한 것은 뭐냐면 이제 바로 금리에 대해서 가장 취약합니다. 자, 왜 금리에 대해서 취약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회사들, 기업들도 우리가 가계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2년 전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2021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 가서 주담대 대출을 하더라도 2에서 3% 정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대출이. 이자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자가 5에서 6%까지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이자 비용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니까 투자가 어떻게 돼요? 과거만큼 부동산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줍니다. 지금 조금 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기업으로 들어가 보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산 시설도 늘리고 싶고, 캐파 증설도 하고 싶고, 새로운 연구 개발도 하고 싶고,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자가 쌀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신재생 에너지도 해보고, 풍력도 해보고, 태양광도 해보고, 다 여러 가지들을, 새로운 것들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 센터도 한번 지어볼까? 가능하죠. 왜? 이자가 싸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된다. 우리의 이익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어가 돼. 근데 지금 현재는 이자가 비싸다. 금리가 인상됐다는 것은 이자가 올라갔다는 거. 그 이자가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야, 이제는 지금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되는데, 그냥 조금만 뒤로 좀 미룰까? 연기를 할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곧장 늘리지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을 연기를 많이 해오고 있다. 아, 이 정도면 뭐 그냥 넘어가자. 다음에 좀더 저금리 되었을 때 투자하자. 이런 방식이 되어 왔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바이든 정부가 쓰고 있는 것이 친환경 일자리 정책이에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쓰면서 일자리를 80만 개 지금까지 늘려왔거든. 자, 그런데 늘렸던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미국 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왜? 자, 미국의 입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신규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자, 9월 달에 우리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올랐던 기업들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었어요, 미국 내에서도. 하지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짐으로써 빠졌던 기업들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기술주들이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받고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많은 투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선은 금리 인상에 대한 마무리 시점이 돼야 되는데, 자, 금리가 두번 남았어. 그두번 남은 게 언제냐면, 자, 우리가 이제 11월 1일, 또한번 이제 12월 13일. 자, 차라리 지금 현재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11월 달에 이루어진다면 12월 달에 안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다시 한번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열어놓고 대응하자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 마무리된 시점이 이제 바닥권역에 대한 부분의 상당 부분 다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 예상되는 12월 달 이제 마무리, 금리 인상 마무리된 시점이 왔을 때,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서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다시 기술주들이 달려갔을 때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 것이냐? 마찬가지로 주도주, 현재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들이 달려간다. 앞서서 얘기했다고요. 지금 테슬라로 대표되는 기업들이 결국 전기차와 2차 전지입니다. 미국 IRA 혜택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가장 많이 반영됐던 것이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기술주들이 미국 내에서 반등이 나타난다면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또한 가지가 바로 미국의 이 엔비디아가 가면서 우리나라 AI 반도체 로봇주들이 강하게 올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더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거라. 자, 우리가 9월 22일 날 반도체주들이 바닥을 찍었습니다라고 했어. 자, 10월 6일 날 로봇주들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하고 반등이 나왔어. 자, 반도체주들은 3주, 4주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로봇주들은 단기 반등, 일주일 반등에 그쳐버렸어. 왜 이렇게 반등이 약했느냐? 결국에는 테슬라, 엔비디아가 무너졌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하락했기 때문에 같이 하락했다. 다시 한번더 미국 기술주들이 반등한다면 국내 주도주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돌발적인 부분 자체로 좀더 하락했던 과정이라 봐요. 그러면 결국 이제 고점에서 뭔가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할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수급이 들어왔던 것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주도주 쪽이 계속 수급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도 대부분이 이런 주도주에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장, 미국장이 길쭉 돌아간다면 다시 국내 주도주들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게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왜? 자, 미국 기술주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시 4분기에 대한 기대감 또는 악재선 반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낮춰놓고 그걸 상회하면서 시장 다시 한번 더 좋은 움직임을 자그마한 호재라도 터진다면 시장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리고 이제 저도 우리 회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싫어요.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싫어요. 자, 이런 편가르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편가르기는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할 때도 2차 전지도 추천을 할 때도 있고 또는 반도체 추천을 할 때도 있어요. 저희가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많이 빠졌을 때도 여러분 반도체 삽시다. 그래 저희가 한미반도체라든지 DIT라든지 주성엔진을 여기서도 많이 소개시켜드렸다고요. 프로텍트 해봤고 그런 이오테크닉스 해봤고 많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도 했고 6월 달에도 했고 7월 달에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뭐한 종목에 대한 부분 자체를 주구장창 가져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많이 오른 종목을 계속 살 수는 없거든. 그리고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는 이것도 사볼 수 있고 저것도 사볼 수 있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 하는 사람들 2차는 싫어. 2차전지 하는 분들은 반도체 싫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죠. 그렇게 편가르게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부터 반도체가 오르면 코스피 지수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인 거고, 2차전지가 오르면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주도주들을 빼고는 지수는 못 올라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이런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편가르기 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어요. 편식하면 안 됩니다. 다양하게 먹는 거예요.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또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좀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게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1년이라는 구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저렴한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3년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실 2023년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현재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를 잘 보시면, 자, 우리 2022년도에 2,97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2,6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한 300포인트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이는 모습. 자, 마찬가지로 2,680포인트부터 2,300포인트까지 또 이것도 300포인트 정도가 빠지고 반등을 붙이는 모습.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것도 2,540포인트부터 2,200포인트, 2,150포인트, 300, 약 350포인트 정도가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뒤에도 볼까요? 2,5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2,200포인트까지 또 280포인트, 30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반등을 붙여냈다. 항상 2022년도는 300포인트에 350포인트 빠지고 난 다음에 시장 강하게 반등을 붙이는 모습을 나타내 왔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초 반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3년도가 돼서 봤을 때는, 자, 시장은 247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2350포인트, 약 100포인트 정도가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도 지금 보면 2,58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450포인트, 약 130포인트 정도를 빠지고 반등을 붙여내는 모습. 그 다음에도 지금 2,650부터 시작을 해서 2,500포인트니까 약 150포인트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보면 2,660부터 2,480이니까 이것도 보면 한 100포인트, 150포인트 정도 빠지고 반등을 붙였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 26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370포인트, 약 200포인트가 빠졌는데 불구하고 반등 자체가 상당히 약하게. 이게 다였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1년 중 최저가는 아닙니다. 다만, 오름폭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되돌림, 그, 조정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미 상당 부분 나타났다. 우리가 지금 작년과 올해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봤을 때 2023년도에는 100에서 150포인트 하락한 다음에 반등을 반복하는 모습들이었고 2022년도에는 300포인트에 350포인트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반복하는 구간들이었는데 현재는 250포인트 정도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반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인즉슨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약 5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오늘 같은 하락이 한번더 이루어진다면 거기가 저렴한 구간 자체로 이제 형성되는 구간이 된다는 거. 이 무작정 시장 자체를 이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 우리가 과거에 2011년도나 지금 보면 코로나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돌발적인 악재가 터지고 난 다음에도 시장 계속적으로 빠질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 계속적으로 빠져서 내려오지 않았거든. 항상 보면 시장은 되돌림 파동 안에서 급락이 나타났을 때는 급등으로 되돌려 왔었고,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상승으로 되돌려 왔었고, 그때마다 주도주들이 가장 맨 앞에 서가지고 가장 빠르게, 가장 높게
올라와줬다는 얘기. 저는 그걸 좀더 기억을 하면 좋겠다. 우리가 빠지지 않는 시장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안 빠지는 시장은 세상에 없습니다. 1년이 240일인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 중에서 100일은 하락하는 거예요. 시장이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양봉이라고 해서 우리가 빨간색만 계속 있지 않아요. 갭상승 이후에 떨어질 때도 있고.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이, 캔들들이 양봉, 음봉 다들 엮어가지고 붙이면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면 좋겠다. 하락을 했을 때는 악재에 대한 선 반영됐다, 우려감이 해소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었고, 상승할 때는, 아, 호재가 선 반영됐다라든지, 이런 이유로 시장은 조정을 줘왔던 거예요. 저는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좀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가격이다. 최근에도 낙폭가드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빠질 만큼 빠져서 내려와 있는 자리다 보니까, 저렴한 자리라고 인식하다 보니까, 자그마한 호재라도, 정말 작은 호재라도 시장이 터졌을 때는 그것을 상승 모멘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오늘 비단주문 준비를 해봤고, 우리가 종목별로 한번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것이 2차전지 쪽이니까 2차전지를 먼저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있으니 삼성전자부터 볼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지금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 물량이 조금 유입되는 양상들이었어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이제 지수에 대한 쇼크버링 물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유입을 우리가 뭔가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어서 외국인 들어왔다, 그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제 또 좋은 효과는 이런 이제 쇼크버링 물량도 가능하다는 거죠. 불법 공매도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고점 자체는 조금 제한되는, 그리고 저점도 딱 이런 자리에 대한 작은 박스권 형태를 띠고 있는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 이런 자리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투매가 계속적으로 떨어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저렴한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는 심리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봐요. 자, 최근에 TSMC가 실적 발표했는데 TSMC의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도 물론 파운드리 시장 자체에서 점유율이 상당 부분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그에 따른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볼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볼게요. 자,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보면 많이 빠졌어요. 그죠? 물론 뭐 1월 달 가격대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눌림목으로 볼수 있는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상승 이후에, 그게 이제 5월 달이었는데, 자, 5월달 가격대 부분까지 지금 현재 내려오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르게 한번 우리가 또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이 많이 오른 대로 12월달까지 가버리면 그때는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가 또 발생하면 또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전화위복이 또될수 있는 것이, 지금 하락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12월 달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뭐 전화위복에 대한 기회로 또다시 맞을 수 있는 거니까,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던 이유가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앨버마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앨버마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 리튬에 대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하면서, 이제 리튬에 대한 양극재 제조 단가도 떨어질 수 있고, 그 마찬가지로 리튬에 대한 가격대가 일부 반등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시장은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시장 자체는 4분기에 성수기에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다시 한번 더 하락하면서 투매 물량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조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기라 보는데,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신, 빨간 주식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좀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금 현재 구간부터 다시 한번 더 신규 매수를 또 고민하신 분들은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시간 자체를 1년 중에 대한 가격대로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까지 내려오는 과정들이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 아직까지는 에너지, 바로 이제 LNG라든지 LPG라든지 또 유가에 대한 자원 에너지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농산물 가격도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철광석 가격도 그렇고 구리 가격도 현재 바닥을 조금 다진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 말은 결국 소재라든지 자원에 대한 전략 무기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이 영영 계속적으로 가격대를 빠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심지어 포스코홀딩스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 33% 또다시 한번 증가하는 실적을 또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앞서 있던 이 52만 원대에 대한 돌파가 상당히 힘든 구간들이었고, 그리고 하단에 대한 부분 자체에 지금 보면 40만 원대에 대한 돌파도 몇 년입니까? 2012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현재 돌파가 나왔던 부분이고. 근데 이거를 깨고 그냥 이렇게 무역 내려간다? 이건 2차전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양극재 기업들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기업들 자체가 현재는 이제 바닥권력을 형성하는 구간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 자체에 조금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현재부터는 오히려 조금 더 반등 시에는 우리가 주도주부터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조정폭이 꽤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9월 20일에 바닥을 찍었던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현재 상승 이후에 일부 조정,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반등 붙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9월 20일에 바닥을 찍고 강하게 지금 또 돌아서는 모습들이었고, ISC 지금도 보면 자 바닥 찍고 돌아서고 다시 한번더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또그 PSK 홀딩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흐름들, 전공정 오사트 기업들, 프로텍이 또 한번 오르는 모습, 그죠? 바닥 찍고 다시 도는 모습. 자,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현재 흐름 자체가 그냥 이대로 뭐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이제 반도체, 2차전지 관련된 주도주 패턴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로봇주들 많이 빠졌거든요. AI 로봇주들도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쉽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AI 관련해서 뭐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계속 이제 바닥 신호를 들어오고 있는 과정들인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등을 붙이면 반등이 조금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10월 6일날 바닥 이후에 반등을 붙였지만 그 반등이 조금 약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하방에서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봅니다. 좀더 힘을 내셔서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SPG 이런 것들도 현재 다시 한번 바닥을 좀 찍는 모습들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로봇주들도 지금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타난다면 갑작스럽게 깜짝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주도주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좀더 보유를 하시면서 반등을 그래도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우리가 비단 주머니 세 가지도 한번 같이 보셨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매번 이제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매번마다 핵심적인 트렌드들 잡아가는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또 많이 해주시면 저희한테 또 그게 큰 힘이 되니까
더 좋은 자료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방송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이번 한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